전화통화로 소리 지르며 욕하는 여성의 이름은 수잔 번스탄 씨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렇게 화가 났던 것일까요? You want to yell at me? I'll just hang up on you. You're crazy. You are done. With your girlfriend in the Bahamas. I'm with my mom in Florida. Stop lying. 남성은 수잔 씨의 남편인 43세의 아이라 번스탄 씨입니다. 통화 내용으로 보아 어떤 여성과 바하마에 놀러 갔던 것을 들킨 듯한데요.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결혼 생활 중 여러 번의 외도 현장을 들켜서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뉴욕주 록랜드 카운티의 라마포에서 꽤 알려진 발치료 전문의입니다. 게다가 여러 개의 큰 상가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재벌이기도 했죠. 라마포에서는 친절하고 부유한 그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라마포 경찰서 형사들도 그에게 발치료를 받곤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들으셨던 통화 내용으로 보면 어떤 여성 때문에 아내와는 그렇게 잘 지내고 있지는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 어떤 여성은 바로 36세의 아름다운 여성인 켈리 그리벨룩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지역에 살고 있던 아이 3명의 어머니이자 이혼한 남편과 양육권 소송 중에 있었죠. 게다가 그녀는 라마포 경찰서 사람들에게 익숙한 여성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녀가 운전하던 차량에 사람이 치여 사망했던 교통사고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살인사고였으니까 어떤 혐의로 형을 살다 나왔을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듯한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단 한 개의 혐의도 없었고 그냥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과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후 어떤 영상에서 그녀가 하는 말을 듣고 알 수 있으실 듯합니다. 어쨌든 수잔 씨는 켈리라는 이 여성 때문에 남편에게 이혼하자며 전화로 크게 소리지르며 욕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상태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부동산 재벌이었던 그는 수많은 위자료를 수잔 씨에게 줘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건물 몇 채는 넘어갈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혼은 유지한 상태로 계속해서 피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상황에서 아름다운 그녀를 만났던 것이죠. 켈리는 사실 아이라가 운영하던 병원 중 한 곳에서 일하던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마세라티를 끌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들을 돌아다니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사실 아이라가 아닌 아이라가 가진 돈과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아이라는 연애를 하면서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면 돈은 자기가 벌었는데 수많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점이 너무 불공평하다는 점이었죠. 만약 여러분들께서 저 말을 들었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많은 분들은 그런 바람을 피지 말던가 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하지만 켈리는 달랐습니다. 저 여자만 없으면 위자료로 줘야 할 건물 몇 채를 내가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 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수잔 씨를 제거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살인 청부업자를 구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일반인이 살인 청부업자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알 수 있을 만한 한 사람을 머릿속에 떠올렸습니다. 그는 마켄지 루이센트였습니다. 그리고 마켄지는 갱단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꽤 잘 나가던 BMW 딜러였죠. 자신도 지금 타고 다니던 차량을 마켄지에게 구입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차량을 구매할 때 당시에 그에게서 갱단에도 차량을 많이 판매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찾아간 것이죠. 마켄지는 그녀가 하는 말을 듣고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지만 확고해 보이는 그녀의 눈빛을 보고는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그날 밤 자신의 차량 안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차량에 같이 탄 켈리는 그에게 낮에 이야기했던 내용을 비교적 자세하게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설명을 모두 끝낸 그녀에게 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낮에 만나서 계획을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타겟에 대한 설명을 시작합니다. 솔직히 마켄지 입장에선 조금 당황스러울 듯합니다. 고작 전화나 문자로 욕을 했다고 죽여달라고 하는 상황이니까 말이죠. 물론 욕을 들었다는 게 가벼운 일은 아니겠지만 죽이는 것과 비교하면 다른 차원의 이야기니까요. 곧이어 그녀는 살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블랙박스에도 찍히면 안 되고 강도도 안 되고 반드시 사고여야 한다. 아마 다른 사건 영상들을 보셨던 분들은 살인은 안 되고 사고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뭔가 떠올리실 수 있을 듯합니다. 생명보험금이죠. 그녀는 수잔 씨의 생명보험금 수령자가 아이라로 되어 있던 사실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구체적인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run, like when she's getting out of the car, or like plain an accident, and they backed up into her, and the guy stays and says, I didn't see her. You know, it's plain an accident, so there's no investigation.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 중 그녀가 과거에 보행자를 차로 치워주겠지만 무혐의로 사건 종결이 되었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마켄지에게 설명하고 있는 이 계획은 본인이 직접 겪어본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끔찍합니다. 왜냐면 그때도 그냥 이런 식으로 대충 둘러댔기 때문에 아무 일 없이 끝났다는 이야기가 돼버리는 것이니까요. 돈을 위해서라면 사람 목숨을 벌레 목숨 정도로 보는 소시오패스로 보입니다. 이 만남은 총 12회에 걸쳐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차량 영상을 보셨던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대체 차 안에 저런 카메라는 왜 달아놓은 거지? 사실 마켄지는 켈리가 찾아왔던 그날 곧바로 경찰서로 와서 그녀가 꺼냈던 청부살인 의뢰에 대한 내용을 신고했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접수한 라마포 경찰서 피터 루잔 형사와 로버트 피츠제럴드 형사는 그에게 위장수사를 부탁했습니다. 그녀의 의지가 정말 확고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볼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그의 차량 안에 몰래 카메라와 마이크를 설치한 것이고 한두 번도 아닌 12번이나 만나면서 그녀의 의지를 확인해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돈이었을 겁니다. 정말로 의지가 강하다면 몇만 달러를 부르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길 원했을 테니까요. 정말로 그녀에게 돈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얼마나 불러야 할지 피터 형사와 로버트 형사, 마켄지는 의논했습니다. 결론은 20만 달러였습니다. 아예 그냥 확 찔러보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다시 만난 둘, 마켄지는 20만 달러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약간 당황하는 듯한 그녀는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50%를 깎아달라고 한 것이죠. 그래도 10만 달러였기 때문에 일단은 승인했고 그녀는 만족한 듯 다음에 또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난 둘, You want to 너무 큰 금액에 아직 제대로 마음의 결정을 못한 것일까요? 50% 할인 찬스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아닌 이상 찾아보기 힘들 텐데 말이죠. 사실 그 50% 할인된 금액도 바가지였지만 말이죠. 그래서 그녀는 이날 밤 실질적 돈줄이자 남자친구인 아이라와의 만남을 주선합니다. 이렇게 만난 둘은 서로 믿어도 되는 사람인지 확인했습니다. 큰 돈을 내어주려면 본인이 직접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대체 어떤 점을 보고 믿었던 것일까요? 그 점은 잘 모르겠지만 아이라는 마켄지에게 깜빡 속아 넘어갔으며 다음날 켈리를 통해 다시 계획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이 주요 용의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인 듯합니다. 게다가 한 가지 조건을 더 걸었습니다. 정말 히트맨이 있는 것인지 수행 능력을 간단하게 보고 싶다고 한 것입니다. 마트 CC코너에서 맛보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마켄지는 확실히 하기 위해 며칠 뒤 그녀를 만나서 두 장의 사진을 건네줍니다. 이 사진 속의 두 사람은 미리 아이라가 지정해준 타겟이었습니다. 바로 아이라의 병원과 관련된 보험 조사를 하고 있던 수사관들이었죠. 칼로 둘 다 제거하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마치 영화의 스틸 것 같이 보이는 이 사진은 실제 영화 제작사의 협조받아 특수효과팀을 통해 연출해낸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라와 켈리가 보기엔 실제같이 볼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기가 막힌 행동력을 확인한 아이라는 곧바로 2,000달러를 건네줬고 마켄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켈리는 이제 그 많은 재산이 자신의 것이 될 거라 생각하니 이런 농담도 재밌게 하는 듯 보입니다. 많이 웃어두길 바랍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다시 아이라를 만났습니다. 마켄지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그에게 브리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갑자기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합니다. 바로 몰래카메라를 발견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형사들은 그게 카메라처럼 보이도록 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유선 헤드셋에다가 초소형 카메라를 심어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드셋은 마이크와 카메라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었던 것이죠. 낙천적인 켈리와는 다르게 의심과 조심성이 많았던 아이라 입장에선 그냥 차량 뒤에 놓여져 있던 헤드셋조차도 의심한 것이죠. 그래서 마켄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차에 타서 음악을 들을 때 저걸로 쓰고네요. 그러자 아이라는 저는 이런 일로 TV에 나오고 싶지 않아요 라고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쩌죠?
머나먼 한국까지 알려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어쨌든 아이라는 이야기를 끝내고 오늘 밤 다시 켈리와 만나서 이야기를 진행해보러 갑니다. $10,000 큰 상가 건물이 몇 채 정도 있는 사람이라도 10만 달러라는 현금을 흔적 없이 마련하긴 상당히 어려운 법이겠죠. 그렇다면 한 번에 10만 달러를 인출한다면 자금 추적으로 인해 탈로날 게 너무 뻔하니 세탁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Okay, 아무래도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게 맞는 듯 보입니다. 부탁하는 켈리. 하지만 마켄지는 귀등으로도 듣지 않는군요. 하지만 계속되는 부탁에 결국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마지막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You want this done by the weekend? Give or take, I mean, if the country doesn't take over, you know. Okay, my guy definitely will get it. 피터 형사와 로버트 형사는 12회에 걸친 만남에서 그들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충분히 확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증거 영상을 바탕으로 그들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그날 저녁 영장 집행에 들어갔습니다. 곧 경찰서로 체포되어 온 그들 각각 다른 방에서 신문을 시작합니다. It was a bad thing that you guys were doing. Really bad. You're going to be charged with a solicitation to solicit someone to go kill Susan. 약간 당황한 모습의 켈리와는 다르게 담담한 표정으로 설명을 듣는 아이라. Kelly's your girlfriend? Yeah, I'm seeing Kelly, huh? Yeah. She's a nice girl. Pretty girl too. But I think you two just got caught up in this big web of whatever was happening and kind of got out of control. You have more charges than he's gonna have. It was a bad thing what you guys were doing. Really bad. 그리고 영사들은 그들에게 미끼를 던져봅니다. Kelly just gave us everything. She's crumbled. He's gonna be coming in here and he's gonna tell us. Wow, I can't believe Kelly did this. Bigger old picture is what you were gonna do to Susan. You never intended it. 일단은 부정하는 아이라. 아마 이 순간 그의 머릿속에선 건물들이 아내에게 넘어가는 생각뿐일 듯합니다. 그렇다면 켈리는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Why was he pressuring me so much? Why did he keep calling me and pressuring me? That's not the way it went down. 이 소시오패스 여성은 되지도 않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참고로 이들에게는 마켄지가 신고했다는 이야기만 했고 모든 게 녹화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야기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저런 행동을 보인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그녀는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영화를 너무 많이 봤던 것일까요? 당장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둘 다 악어밥으로 던져주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이었죠. Mackenzie's not even in trouble. Because there's more to this. Okay? Mackenzie's with us. 눈이 휘둥그레진 켈리. 머릿속이 하얘졌을 듯합니다. 한편 다른 방에서 신문 받고 있던 아이라는 부유한 유명인답게 뻔뻔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My God, my finish for life. My finish for life. That's going to depend on you right now. I can't answer any questions at a lawyer here. 결국 둘은 며칠 뒤 록랜드 카운티 지방검찰에 의해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라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부동산 재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맡았던 리차드 모란 검사는 그들이 6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금방 풀려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켈리는 돈이 없었지만 아이라는 돈이 많았으니 대신 지불해 줄 것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돈만 지불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이쯤 돼서 보니까 손절하는 게 이득이라 생각했던 것일까요? 한편 구치소에 혼자 남게 된 켈리. 검찰은 그녀를 이용하기로 합니다. He's free. He can always go back to his big house with his wife. But you, you're disposable. 상태가 완전히 안 좋아진 그녀. 정말 배신당했다고 느끼고 있는 것일까요? 곧이어 다른 사람이 배정되어 이야기를 건넵니다. Your relationship with him is done. Please separate yourself from me right now. Please bring this in. 결국 검사의 가명이라는 회유까지 받아들인 뒤 진술서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지는 신문. What was the game plan? Was it shooter? No. What was it? 직접 자백을 시작하는 듯 보입니다. What was the word written in that? Yes. That's giving the go ahead. 결국 모든 내용을 진술서에 써놓은 듯 보입니다. 청부살인을 진행하라는 말까지 썼던 것을 보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사건은 모두 끝이 났을까요? 아직 너무 이른 듯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날 아이라가 보석금을 대신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곧바로 그에게 달려가 품에 안기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둘은 한 집에서 같이 먹고 자고 놀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켈리가 모든 것을 불어버렸다는 사실은 재판장에서 알게 되기 전까지 적과의 동침을 하게 된 셈이죠. 결국 열린 재판에서 아이라는 모든 것을 알아버렸고 켈리가 모든 것을 시작한 진범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 이미 검사와 손을 잡은 상태였으므로 아무것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2017년 5월 18일에 열린 재판에서 켈리는 4년 뒤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는 12년형을, 아이라는 5년 뒤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는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면 사랑했던 남자까지도 등져버리는 켈리. 아니, 확실하게는 그 남자의 돈을 사랑했던 것이지만요. 참고로 이혼소송에 휘말려 있던 아이라는 아내인 수잔 씨에게 수익이 가장 많이 나오는 상가금을 세 채를 위자료로 주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과연 남은 인생을 순탄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녀 말처럼 석방 뒤 악어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상 쇼킹TV 동순이었습니다.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